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부스인 커메라를 진행을 합시다. 자, 귀여운 녀석이죠? 자, 여기서는, 네. 위로 갑시다. 위로 가는 게 조금 편해요. 이렇게 위로 가셔서 가운데 놈만 뛰어넘고, 바스터로 두 놈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좀 높게 왔네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이걸 타시고 갑니다. 자, 여기서는 벽에서 붙어서 총알을 쏘는데요. 네, 적절하게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뭐, 필요하시면 부셔주시면 되고, 네, 피할 자신이 있으시면 피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점프해줘요. 아이고. 차분히 부셔주면서 가는 게 사실 정신건강엔 좋습니다. 아이고, 점프가 좀 못났네요. 이쪽으로 점프하시고, 여기는 논스톱으로 달려가시면 맞지 않고요. 자, 가위가 나오는데 이건 무시하시고 달려가시면 안 맞습니다. 자, 이놈들도 착지할 때를 노려서 잡아주시고요. 자, 이 녀석들은 좌우나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데요. 조금 체력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제거하시면 돼요. 실수했네요, 조금. 없죠? 자, 참고로 얘네 체력은 5칸인데요. 롱메러는 무적, 얘네들이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무적 시간이 조금 있어요. 자, 여기서는 조금 고난이도 테크닉을 한번 구사해볼까요? 낮점! 자, 무모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공략을 보시는 초보분들은 따라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자, 하나 잡고, 둘 잡고, 가운데 너무 떨어지면서 잡고요. 체력이 모자라면 먹고 가줍시다. 이렇게 가요. 자, 여기서는 바로 논스톱을 달려가서 이렇게 사다리에서 점프를 해주시면 맞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스톱으로 달리면 맞지 않습니다. 자, 또 기가이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성하시죠, 이놈. 아까도 말했지만 속편하게 한 대 맞고 튀는 게 낫습니다. 한 대 맞으면 아프죠, 많이. 네, 괜찮습니다. 보스가 호구라서요.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연사로 제거해 주시고, 위에 있는 건 점프해서 바스터를 날려서 제거해 주시고요. 자, 거치맨 무기를 바꾸시고요. 네. 자, 시작하자마자 달립니다. 앞으로.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쭉 달리세요. 자, 쭉 달리셔서 저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시면은 컷맨이 오다 멈춰요. 던져주시, 아이고, 빗나갔네요. 자, 요거 두 방에 갑니다만, 자, 빗나갔다 싶으시면은 컷맨의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컷맨은 롱맨이 가까이 오면 뛰니까요. 배짱 부리면은 알아서 컷맨이 피해줍니다. 이렇게 가위만 조심하시면 쉽게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클리어를 했네요.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한 건 해결.